자, 이제 그러니까 PHP가 난이도가 제일 쉽다. 배포 난이도가 쉬워요. 그냥 업로드하면 끝이에요. 근데 다른 녀석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고가 어딨죠? 2군가? 그럴 거야. 사장이 그거죠? 자, 여기까지 했었죠? 자, 이제는 한번 실전 모드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파이썬. 이번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이걸 만들어줘요. 으로 사이트 7점 뭐죠? 퍼블릭점 473.b 서비스. 이건 개발 모드가 아니라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개발 모드로 실행했었거든요. 네. 운영 모드 한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일단은 8000번 보트가 이미 열려 있어야 돼요. 8000번 보트? 아니 필요 없잖아. 기존 컨테이너 끌 필요가 없어요. 2번으로 할 거니까. 2번. 혹시나 2번이 있으면 뭐 꺼야 되는 건 맞죠. 2번으로. 그 다음에 이제 2번 돌립니다. 2번은 요거는 겹치면 안 돼요. 기존 게 맞아 8023이죠. 근데 요거는 8000으로 할게요. 요거는 안 겹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썬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 버전이니까. 그 다음에 파이썬 2에다가 전부 다 깔아야 돼요. 여기 보면 장고, MySQL까지 해서 군이콘. 군이콘이 뭐냐면은 운영 모드로 돌릴 때. 초고속 모드. 그 다음에 접속 허용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 하려고 했었죠? 사이트 몇 번이죠? 사이트 2번이 이제 8번인가?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잠깐만. 기존 게 뭐였죠? 이거 보면 되잖아. 사이트 6번이었잖아요. 이제는 7번이죠. 사이트 7. 점 이렇게.
그리고 실전 모드에서는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돼요. 다음에 이거는 이 추가라는 문구를 요 파일 밑에다가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스태틱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가서 사이트 7 하셔야죠. 다음에 파이썬 2, 파이썬 2, 파이썬 2. 이번에는 구니콘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죠? 사이트 7? 이렇게. 이렇게. 사이트 7. 사이트 1 때도 이렇게 했나요? 우리가? 사이트 3이었을걸요? 이게? 이 당시가? 아니네.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당시가 사이트 몇이었지? 우리가 사이트 1, 2 했고, 사이트 3이 리사이트. PHP 했고, 아, 연결 안 했죠, 참, 이거. 연결 안 했어요. 아, 이거 안 했구나, 참. 이거 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게 보이죠? 파이썬 2라는 이름에 건 없다. 당연히 없겠죠. 네. 파이썬 2 삭제했고요. 이거 뭐 없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파이썬 2. 파이썬이요? 요거 조심해야 돼. 그쵸? 이건 망하는 거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이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방식 알려드리잖아요. 방식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하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PHP 서비스 하는 방법도 되게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써보고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가끔 이거보다 더 최고의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이걸로 서비스를 막 해보시고 그러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때 계산하는 게 좋아요. 훨씬 낫습니다. 요거 하고 추가하고 이거 하고 요거까지 하면은 뭐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스, 엔진엑스, 데이터, 사이트, 파이썬2 여기 들어가서 빔의 세팅스 들어가 보면은 맨 처음에 추가된 게 여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거 일단 추가됐고요. 이런 그 진짜 운영 모드 할 거면은 도메인 등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개발 모드 하면은 요 안에 그 숨겨져 있거든요. 뭐 CSS 파일 같은 게 그거를 이 명령을 통해서 이게 모아야 돼요. 모으면 스태틱 파일이 폴더가 생겼죠. 여기 보면은 막 스태틱 파일 같은 게 다 생겨요.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은 스태틱 파일은 실전 모드에서는 엔진엑스 선에서 앞단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모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하기 전에 사이트 6을 있어야죠. 이게 뭐죠? 접속이? 포커 EXAC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EXIT 나가시고 어디까지 했냐면은 로고까지 여기서 DB 설정하려고 했는데 DB가 미리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내려가서 요거를 복사 컨트롤 C 여기 들어가서 ESC 누른 다음에 DB A 한번 눌러주고 Shift Insert 복사 이건 다 맞죠? 설정도 했고 그러면은 요 안에서 노업 활성 한번 시켜주시고 개발 모드 요 8000 여기 중요합니다. 네. 왜냐 요건 요거랑 맞춰줘야 돼. 어딨어 초반에 요거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호스트 추가해야죠. 자 이제 될까요? 안되겠죠? 왜 안되는지 아시죠? 이거 안했잖아요. 연결을 해줘야죠. 이게 내부적으로 8000 돌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알려줘야 얘가 하는거예요. 어딨어? 여기 들어가서 뭐죠? 헤드
하이트 7 맞죠? 네. 이건 장고 처음이네.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172.17.0.1. 이거는 자바랑 이거는 이게 포트를 넘겨줘야 돼요. 내부적으로 몇 번이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부에 있는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아. 네. 172.17.0.1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서 요거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17217 오케이.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빨리 해야지. 여기 들어가서 다른 거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서 추가 작업 저장.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요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스태틱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요 예선에서 처리해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네, 요걸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스태틱 파일 서빙 기능이 아까 제가 요거 했던 요 4번에서 아니다 3번에 실행됐던 요거는 그러니까 얘로 실행하면은 정척 파일 서빙이 돼요. 런 서버로 하면은. 근데 구니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구니콘이 더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구니콘은 애초에 이렇게 운영 모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요. 세이브 클릭해서 들어가볼게요. 나오죠? 그럼 컨트롤 U 눌러서 얘를 클릭해서 되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네, 구니콘이 한 게 아니라 장봉 한 게 아니라 이건 엔진엑스 여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오면 성공입니다.